자, 첫 번째 고민입니다. 6883님이 보내셨네요. 저는 올해 목표가 결혼인 30대 중반 모태솔로입니다. 이제 좋은 여자 만나고 싶은데 여자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는 일 때문인지 제 주변엔 전부 저 같은 모태남들 뿐이라 여자와의 만남이 목마르네요. 여자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죠? 그림은 여자에 둘러싸여 있는 제 모습을 그려주세요. 두 분은 저 결혼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예 결혼을 하기도 예. 했고 남일같이 좀 지금 표정이 싹 변하셨는데 남일 같기도 하고 사실 30대 중반에 모태솔로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저희들이 말이 없는 이유가 답이 없기 자 다음은 이호성님 고민 만나보죠. 주호민 작가가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20대 초반 싱어송라이터가 꿈인 학생입니다. 음악을 계속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십니다. 저희 집안이 의사 집안이거든요. 저도 의대 시험을 다시 보길 원하시는데 전 음악의 꿈을 굳히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할까요?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이분이 만약에 음악을 안 하고 네. 공부하면은 의사가 되는 아, 그 그게 정해진 보장이 게, 되나? 예. 아. 지금 성적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지. 한 달 뒤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인데 늦게 가는 군대라 걱정이 많아요. 근데 이 미술 이거 하고 그러면 그 사실 미술 하는 거를 알려주면 되게 고통스럽지 않나요? 그쵸. 작업에 차출하고. 아, 그거보다는 고참들 여자친구 너무 많이 그렸어요. 그려달라고 그래. 네. 야한 거 그려달라고 그러고. 야, 그런 요청은 없었고, 이제. 뭐, 야한 거 그리라고 많이 하는데? 야한 거는 그냥 잡지 같은 게 있으니까, 맥심이라든지. 근데. 조선식이에요? 아니, 근데 막. 준화, 준화 그려달라고. 아니, 난 시킨 게 없고. 준화 좀 그려줄게. 그건 맥심 반입이 안 되거나 뭐 그런 상황일 때 아니에요? 아니, 저희 때는 맥심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체 생산을 해야 돼서. 조선시대랑 똑같아요. 춘화가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저는 시킨 적이 없고, 그 훈련소 조교들이 미대 나온 사람! 이래가지고 그림을 막 그리라고 하더라고. 그거야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잘 그리네. 아니, 오히려, 야한 거보다는 그냥 막, 깔깔이에, 막, 용을 그려달라. 아, 또라이 그려달라. 문신처럼. 75EP, 뭐, 이런 식으로. 그때도 그러면 그거였어요? 그, 주황색 전투복? 아니, 저는 곤색이었습니다, 곤색. 곤색이요? 네. 아, 태권부위? 태권부위? 네, 태권부위. 아, 저희 때도 태권부위였는데, 네. 저희 위, 제가 군대 갔을 때, 고참들이 이제 주황색 그거를 떡볶이라 그러는 거 입고 있었어요. 떡볶. 네. 떡볶, 신떡볶. 그걸 이제, 그거 입으면 고참의 상징이라서, 네. 막 물려받고 그랬죠. 맞아요. 네. 아, 그때도 물려받았어요? 네. 물려받았어요? 저희 때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물려받는 문화가. 근데, 제가 또, 그, 신떡볶이였어요. 신떡볶이. 그, 태권부위 다음에 또 떡볶이로 바뀌었는데. 주황색? 네. 그 주황색이, 전에 있던 주황색과 나중에 나온 주황색이 달라요. 맞아요. 채도가 조금 달랐죠. 그래서 저는 이런 주황색이죠. 네덜란드 주황색. 그래서 저는 느낌이 괜히 그게 오래돼서 멋있어 보이는지 몰라도 구떡볶이가 더 멋있었어요. 그죠. 그냥 뭔지 그냥 뭔가 심리가 그 그런 오렌지 군단의 느낌 그 트랙 자켓 축구 딱 입장했을 때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딱 귀 놀리고 그러면 맞아요, 멋있었어요. 태권부위는 뭔가 이상했어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하얀 부분에 보통 이름이 쓰기 때문에 이름 써서 더 싫었어요. 맞아 맞아. 그리고 그 미술을 하는 분이 그 구떡볶이 등에다가 막 진짜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맞아요. 되게 간지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아니었죠, 지금 주면. 근데 이게 좀 그만하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스타일이요, 군대 얘기.